이제 5장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어디를 가서 만약에 포위를 당했다. 어? 갑자기 네가 어디 가서 잡혀가지고 포위를 당했어. 근데 너는 잘못 안 했는데 너랑 비슷하게 생겼던 그 어떤 사람이 먼저 그 동네에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대들이 그 사람으로 오인돼가지고 잡혔어. 결국에는 뭐야, 나는 지금 아무 죄도 잘못도 없잖아. 그런데도 잡혔다는 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제 보자고. 자, 외어 광 이러시니. 공자께서, 광은 지명 이름이야. 광이라는 곳에서 왜, 이 두려워할 외자거든. 두려움이 있으셨더니. 뭐냐면 포위됐어. 거기서. 두려울 외자야 거기는. 외자는, 여기 봐. 외자는, 이럴 때는 외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외라는 것은 유 계심집이라. 경계할 계자지. 경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거지. 광은, 여기 말한 광은 지명이니, 땅의 이름이니. 사기에,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 이르기를 양호, 양호는 사람 이름이야. 아주 나쁜 짓 했던 사람 이름이야. 양호가, 주격투를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양호가 증, 일찍이 증자야. 일찍 증자는 언젠가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일찍이 포어 광이러니. 광이라는 지방에서, 광에서 포악하게 했었더니. 그러고서 나중에 사람이 어디 도망간 거지, 이제. 그런데 그 뒤에 공자께서 간 거야. 부자 모. 부자는 공자님을 부자란 됐죠. 공자님의 모, 모습이 사양호고로, 양호와 사, 같을 사자지요. 양호와 흡사했기 때문에 광인이 위지라. 그 광땅의 사람들이 그를 포위했다 이거지. 공자님을 포위해버렸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공자님은 혼자 다니시지 않았어. 공자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함께 모시고 다녔어. 그러니까 양호라는 사람이 굉장히 세력가였고 나쁜 짓을 혼자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저 팀들이 양호 다시 돌아왔나 보다. 그렇게 하고 포위를 한 거야.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걱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말하기를, 그 말이야. 말하기를, 문왕이 기몰하시니 문왕께서, 여기 주격토는 그런 뜻이에요. 문왕께서 기몰, 이미 기자, 몰자는 죽을 몰자지요. 이미 돌아가셨으니 문 불제 자호와, 여기 자자는 이 자자야. 여기, 이곳, 여기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야? 이 몸, 그런 뜻이야. 그럼 뭐예요? 문이, 여기 문왕이라고 할 때 문자는 사실은 천문지리를 다 나타내는 말이지.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를 지니고 태어나서 이 주나라를 만드셨던 임금님이 문왕이잖아. 그 문왕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 문이, 그 문은 뭐예요? 그 이치가, 그 도가, 그 말이지. 그 도가 이 몸에 있지 아니하겠는가? 내가 지니고 있지 않는가? 그 말이야. 도지 현자를 위지 문이니. 도지 현자니까 도가 현, 나타날 현자지. 도가 나타난 것을 위지 문, 그것을 일러서 문이라고 하니. 응? 세상에 도가, 도를 펼쳐진 건 뭐야? 도가 나타났다는 게 뭐지? 제도, 문물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 것이 다 문이니. 개, 예,
악, 제도, 그지? 모든 예라든지, 예는 얼만큼 있는지 알아요? 예는, 정밀하게 따지면은 예기라는 책에 3,000가지나 된다고 그래. 3,000가지. 그리고 큰 줄기가 300가지래. 300가지, 세세한 절목까지 다 합하면 3,000가지. 이게 인류가 지켜야 될 예래. 엄청나게 많지. 그 예와 악, 지난번에 음악 배웠지요? 음악은 뭐뭐 있다고? 오음, 궁상각, 치우. 들었지? 그 다음에 뭐요? 8가지 음악 있었지. 금석, 사죽, 포토, 형목. 악기 만드는 것들. 거기에 또 뭐가 있어? 12율이 있었지. 음률, 양률 해갖고 있었잖아. 그런 모든 것들 것이 바로 악이란 말이지. 예와 음악, 그리고 제도지 위라. 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제도. 그런데 불왈도이왈무는, 여기 왈자는 말할 왈자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왈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석을? 도라고 말하다. 그럼 뭐야? 불왈이니까 도라고 말하지 않고서, 여기 있자는 않고서, 왈무는, 문이라고 말한 것은, 어디를 말해요? 여기. 응?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 도가 이 몸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 실제는. 근데, 여길 도라고 않고, 문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것은 뭐라고? 역 겸사야라.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지. 자는, 이 자자, 여기, 이 자. 자는 차야, 아니, 이 차자. 이 차자와 같은 뜻이니, 공자 자비라. 공자께서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다, 이거지. 그리고서, 어떠한 자부심을 가졌는가 보세요. 천지 장상 삼은야신데. 천지 장상 삼은. 여기 삼은이라는 이 두 글자가, 이 문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이 문이라는 건 이 도잖아. 어? 이 도. 이 도가 뭐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치를 담은 그 도. 삼은. 그런 뜻이야. 상, 사문, 세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문을 상. 상자는 없앨 상, 잃어버릴 상. 장상, 사문, 뭐야? 장차. 이 문을 없애고자 한다. 그지? 천지, 장상, 사문야신된 하늘이 장차 이 문장을, 이 문을 상, 없애고자 하실진데, 후사자, 부득여 삼문야 어니와, 후사자, 뒤후자지요. 뒤에 죽는 사람이. 누구보다 뒤에 죽어? 문왕보다. 어? 문왕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결국엔 뭐야? 후사자라는 누구야? 나지, 공자님. 뒤에 죽는 사람이 부득여 삼문. 여기 부득은 뭐뭐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여는 참여하다. 거기에 끼어들다, 그런 뜻이야. 이 문장에, 이 문에 참여해서, 즉 끼어들어서 들을 수가 없었거니와, 내가 그 문을, 그 도를 알지 못했거니와, 그 말이지. 천지 미상삼문야시니, 하늘이 미상삼은, 이 상자는 없앤다, 미자가 붙어서 아직 없애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 사문을 없애지 않으셨으니, 그건 결국엔 뭐예요? 내가 이 도를 깨우쳤으니, 내가 이 도를 가지고 있었으니, 가지고 있게 되었으니, 광인이 저 나를 위협적으로 무기로 무력으로 포위한 저 광나라 사람들이, 광땅의 사람들이 기 여하 그 어찌 하겠는가? 누구에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 세상의 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고, 그 도를 지닌 사람이 바로 나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굉장한 자부심이지? 이보다 더한 하늘을 찌르는 자부심이잖아? 그렇지만 실제가 그렇거든.
여기서는 무슨 내용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설령 때로는 불리한 위치에 모이고 어떠한 궁지에 몰린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한 것이 옳다면 하늘을 맹세했고 난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게 옳다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을 읽고서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준열 의사라든지 자 이제 가보시죠. 마씨왈 문왕 김올고로 마씨가 말하기를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자 자위 공자께서 스스로 이르시기를 후사자라 뒤에 죽을 사람이다 뒤에 죽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다 이거지. 언 천약 욕 상 차문즉 말하되 하늘이 만약 약자지요 만약 이 문 즉 이 돌을 그지 이 돌을 없애고자 한다면 그치 필 반드시 불사아로 득여어 차문이어니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 도에 참여하여 그지 이 도에 참여할 수 있다 그지 득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거니와 결국 뭐야 이 도를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거니와 금 아 기 득 여어 사문즉 그런데 지금 내가 이미 득했어 어디에 여어 사문 이 도에 이 문에 참여해서 얻어들었어 이 도를 내가 얻었어 그랬은즉 신은 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천미욕상 사문야라. 하늘이 미욕 아직 뭐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미욕상 아직 없애고자 하지 않는 거다. 어떻게 하늘이 아직 이 문을, 이 돌을 없애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야. 천기미욕상 사문즉 하늘이 이미 이 문을 아직 없애고자 하지 않으신 즉 광인이 처 하찮은 그 광나라 사람들이 기내아하리오 그들이 나를 어찌 하겠는가 언 필불능 위천해결하라 말하되 반드시 위천해기 하늘을 어기면서 하늘을 어기고 자신을 해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거지. 결단코 저놈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어 얘들아 힘내요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이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위여 광이러시니 외자는 유기심집이라 광은 지명이니 사기에 운양호 증포어 광하니 부제모사양호구로 광인이 위지람 왈문왕이 기몰하시니 문풀제자후압 토지현자를 위지문이니 계약제도집이람 불알토이 왈문은 역혐사야람 자는 자야니 공자 자위라 천지장상 사문야신된 호사제 부득여 사문야 어니와
천지미상사문야시니 광인이의 기여여의 하리요. 마시말문왕이의 기몰구로 공자차비 후사자람. 언천약용상차문즉 필풀사로 특여사문이니 금아기특여사문즉 신은 천비욕상차문야니 천기미욕상차문즉 광인이 기대야 하리요. 언필불능 위천해기야람.